Times. 네, 1959335인데요. 아름답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이 까진 335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335는 네. 이렇게까지 정말 굉장히 까놨네요. 그러니까 335입니다. 생나무가 네, 앞을 봐도 좀 놀라운데 네. 제가 가장 놀랍게 보는 부분은 내기입니다. 이 네. 뒤에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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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었네요. 저 정도면 아, 이게 우둘두둘한 건 뭐야. 아, 그러게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여기서 매미 유충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이렇게 탁 까면 뭐 나올 것 같아요. 매미 유충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주 뻐클 뭐 어마어마한 걸 꼈나 보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역시 괜히 뭐 피랩이 아닙니다. 뭐 진짜 이렇게 헤비랠릭을 하는 거는 이제 이 정도 까면은 그냥 안 봐도 머피랩인갑다 하게 네. 되는 뭐 어마어마한 그 랠릭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바디가 오히려 다른 쪽이 너무 날리다 보니까 이런 데는 깨끗해 보여요. 심지어. 맞아요. 그죠? 사실 여기도 다, 다 이렇게 가운데 다 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인우 형이 말한 멀리서 보면 와 머피랩이다 할 수 있는 기타예요. 진짜 이건 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봤는데 이 앞에만 보면은 약간 긴가민가 할 수 있어. 네. 어, 머피랩인가? 돌려봐, 돌려봐. 와, 머피랩이네! 약간 네. 이렇게 되는. 이게 내 그걸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와, 돌려봐, 돌려봐. 그러네! 이거 그러네! 이런 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뒤에를 알겠습니다.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내기. 야, 이거 뭐야? 아, 일단 잡아보세요, 한번. 이게 뭐야? 야, 이거 내감 진짜 어떻게. 야, 이거 여기 두드러기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와 진짜 연주가 연주감도 좀 더럽지 않습니까? 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자리에서 치면 모르겠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러면 이 뒤에가 저는 근데 이게 여름에 빛이 날 기타라고 생각해요. 여름에는 왜요? 땀을 바로바로 얘가 다 먹을 거 아니야. 점점 더 썩어가겠네요. 네. 아니 땀이 나면 그렇습니다. 없을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기타 다 닦고 ES335를 땀바지로 써요? 그러니까, 1300을 주고 사가지고? 왜냐하면 보통 이런 데는 아시다시피 땀이 나면 미끌거리게 되죠. 네. 왜냐하면 흡수를 못하니까. 근데 여기는 바로 다 먹습니다. 바로 다 그러니까 쫙 받아내주는 나와 정말 하나가 되는 기타. 아, 그러네요. 그렇죠. 야, 이렇게 땀복으로 써요 이걸. 네. 네. 여기랑 고기만 까졌을까요? 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썼을까요, 선생님? 프로파일링 한번 해주시죠. 프로파일링 해주십시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막 까지는 거야? 일단은 팔꿈치 쪽이 저 정도로 까지려면 어떻게 치는 거야? 팔을 저렇게 되면 버클이 저기 안 닿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앉아서 쳤네요. 앉아서 치면 여기 다. 앉아서 치셨고. 그러면 여기는 왜 까졌을까? 아, 이거 저거네. 앉아서 하는 클럽이니까 재즈 클럽이나 브루스 클럽에서 그 기타 연주자가 그 비비킹과 마찬가지로 화제를 입었네. 탔어요. 그냥 쳐선 네. 저렇게 안 된다. 여기랑 여기는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게 졸다가 쳤는지 난로를 건드렸어요. 아, 난. 아,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데킬라를 먹은 거야. 아, 그렇지. 데킬라를 먹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얼코 약간 데킬라를 쏟았어. 근데 입에 하필 담배를 먹어서 에이씨네도 불 붙었어. 이게 떨어졌어. 불이 붙었어. 에이씨 댓글로 아, 뜨거. 아 둘이 간지나지 마. 정신없어. 알겠습니다. 데킬라 랠리. 네. 아 데킬라 랠리였습니다. 데킬라 랠리. 아 좋아요. 클럽에서 연주하는 연주자한테 네? 누가 데킬라를 한 잔. 그래서 에이씨네도 불 떨어졌어. 이렇게. 그분 이제 눈썹도 다 타고. 아 그렇군요. 앞머리도 다 타. 앞머리도 탔어요. 그분까지도 여기 또 이제 에이지 때가 더 됐어. 알겠습니다. 고기만 탔어. 그러니까 여기만 불이 붙었나. 여기만. 재떨이 여기. 여기 이렇게 붙어가지고 금방 껐나봐. 네, 여기만 여기에는 그래서 화마가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그분이 여기가 까왔다는 거는 보통 청자켓을 좀 많이 입지 않으셨어. 거꾸로운 소재의 옷을 좀 옷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날씨는 여름인 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거 버클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팁을 넣어놓는 전대에 쓸린 자국. 아, 그러게. 버클이라고 하기엔 너무 높이 있어. 돈을 거기다 보통 이렇게 남이 갖고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다가 옛날 어른들이 포게트라고 했죠. 포게또. 포게또에 근데 약간 그 쇠 버튼 같은 게 있어. 거기에 달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꺼내서 나가야 돼.
알겠습니다. 고르다가 이제 네. 또 이렇게 여기만 불이 샥 붙었다 꺼진 거. 그쵸. 알겠습니다. 흡연자였고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외관이 정말 그만큼 임팩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스펙 볼게요. 가격도 임팩트가 있죠. 가격이 1,362만 원으로 가장 임팩트가 있죠. 네. 뭘로 만들었는데? 네. 시리얼 넘버는 A930835입니다. 메이드 인 USA 전장 105.5cm, 무게는 3.57kg, 좋습니다. 두께는 40에 아침 탑백이 다 있어서 52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프렛 뒷둘레는 79, 바디는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고요. 넥은 마호가니 미디엄 C쉐입 넥에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완전 옐로우 찐 옐로우 테킬라 번트. 네, 네. 그렇습니다. 너트는 나일론 재질의 42.85mm 너비고요. 스트링 게이지는 010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 오센틱 미디엄 점보 프렛에 커스텀 버커 알리쿠 3마그넷 두 개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리볼브 효과도 있어 약간. 근데 진짜 울리는 느낌이 울리는 확 느낌. 다르죠, 그죠? 아니 이렇게 울릴 일인가? 아니 공명감이 좋네요. 여기 진짜 무슨 애벌레 체인버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안에? 공간이 공간이 진짜 레스폴 치다가 치니까 정말 그 할로우의 느낌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뭐 물론 당연히 할로우 기타 치면 할로우 느낌이 나는 건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할로우들보다 몇 배로 좀 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기분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좋다. 울릴 일인가요? 좋습니다. 울림통이 진짜 잘 느껴지네요. 네. 리버브만 걸어도 기타 톤이 완성되는 이거는 뭐 드라이브 걸고 싶지도 않다. 기타.
그래도 걸긴 해야겠죠. 시계수까지만. 그래도 뭐 들려는 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팬더에서 게임만 한번 걸어볼게요. 그냥 오버드라이브 아니 다 잘 되는데 그냥 오버드라이브 정도로 쓰는 게 멋진 것 같아요. 선생님 요거는 마샬 게인 5 한번 들어보고 풀게인 한번 들어볼까요? 네. 6 그냥 멋있네요. 그거 60년대 녹음된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것 빠진 소리.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하이게인이 하이게인을 뭐 물론 쓰려면 쓸 수도 있지만 하이게인 없이 6서부터 네. 10까지 안 먹어요. 네,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네, 뭐 하이게인을 뭐 엄청나게 뭐 많이 뭐 활용할 기타는 아니지만서도 게인을 안 듣고 클린톤만 모니터하고 있어도 너무 그냥 좋을 만큼 클린의 활용도가 아주 높은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야, 이거는 야 이거 예술품인데?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기타에 무슨 짓을 한 걸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와인의 드라 그 드라이 드라이 와인. 많이 난 그 드라이 와인이라고 하는데, 네, 드라이 와인. 알겠습니다. 약간 그 탄닌 떨떠름하고 단맛 없고. 네네네. 네. 근데 내 생각에는 은총 씨 한 말이 맞은 것 같아. 술 붓고 태웠어. 술 붓고 태웠다. 네, 한번 진짜 싸구려 기타 사갖고 해보려고 술 붓고. 그게 그 있잖아요. 실제로 그 이제 위스키 같은 거 한 다음에 불 붙이는 그 요리법이 플람베라고 하죠. 네, 플람베. 기타에 그걸 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는 클린만으로 만족스러웠다라는 뜻으로 클린스만. 클린스만 감독입니까? 네. 어? 클린만으로 만족스러웠다. 클린스만. 뭐 국뽕 뭐 이빨 차오르는 약간. 클린스만 뜻이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클린스로 만족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엄청 클린하게 하는. 셋다? 79도 5점이야? 이렇게 개판을 넣는데? 통이 다 다른데? 재밌다. 야 이거 재밌다 이거. 네, 스쿼드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9, 편의성 16, 디자인 17. 은총 씨는 사운드 38, 가성비 7. 진짜 극단적이네요. 아 너무 비싸요. 편의성 17, 디자인 17.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9, 편의성 16, 디자인 18.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총점이 다 79점 동점입니다. 돌고 돌아 79로 대동단결이에요. 네. 야 신기합니다. 이게 가성비가 997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머피랩 중에서도 헤비에이지들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공임이 많이 들어가서 비쌌다기보다 확실히 뭔가 세팅이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르고 다른 기타에 다르게 빠진 만큼 뭔가 이 빈티지한 사운드의 초점을 확실히 맞췄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운드 점수도 많이 올라가는데 가성비가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격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가니까. 근데 이게 또 가성비가 이게 무조건 뭐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싸다고 무조건 가성비가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네네. 오히려 막 1600, 1700 하는 그런 레스폴에서는 가성비가 뭐 8, 90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주고 뭘 가져가느냐에서 이제 아무래도 뭔가 약간 3356 네. 뭐 좀 특정 장르 판단이 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 장르 혹은 이제 뭐 랠릭이 얼마나 뭐 전체적으로 예쁜 디자인이냐 아니면 이렇게 그렇죠. 집중적으로 한 그래, 컬러도 중요하겠죠. 네. 컬러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그 가성비 항목에서 조금씩 디테일 차이가 난다는 거. 비싸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79 아주 재미있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점입 가격 시리즈로 600부터 1300까지 네. 신나게 한번 달려봤는데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은총 씨가 이제 남미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완전 헤비 렐릭 된 이야기까지 다 해주셨는데 은총 씨 이제 돌아왔으니까 당분간은 은총 씨 촬영 편들이 또 와르르 쏟아질 예정입니다. 네네. 그동안 밀어놨었던 김은총 참여 리뷰들 네네. 앞으로 연말까지 또 신나게 쏟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엔 정마토도 옵니다. 네. 와 이제 버즈비가 여러분들 다시 완전체로 돌아갑니다. 네. 풍요로운 버즈비 기대해 주시고요. 며칠 전에 간 것 같은데 벌써 제대로. 아 그러게요. 신기하네. 원래 남해군 생활이 진짜 빠르죠. 맞아요. 남해 애들 진짜 빨리 크고요. 이게 마토가 빨리 와야 그 인우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연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놓고 아니 마토가 없는 동안 형이 몇 개 쳤잖아 또 쳤죠.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그 아 그 아주 못할 짓이구나. 더더욱 기다리게 됩니다. 아니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인베이커 칠 애가 막 화를 내. 인베이커 칠 수 있냐고. 저는 한 번도 카페인 본 적이 없다. 뭐 저는 뭐 해봤어서 했겠어.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있지. 그렇습니다. 마토 빨리 와. 네. 네 오늘 이렇게 점입 가격 깁슨 커스텀샵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깁슨 시간에 만나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큰 힘 됩니다. 기어 타임스.